리도 언니가 신나하더라고요. 리도 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었나 봐요. 존나 어이가 없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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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거 참 당황스럽게 그지 없네요. 크루를 만들고 이제 수장 역할을 하면서 와빌리지라는 집단을 끈 지가 벌써 7년 좀 안 되게 됐을 텐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을까? 오늘의 사랑꾼, 오늘의 사랑의 전쟁 승리자, 사랑의 테세우스, 사랑의 제우스 미미짱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찾은 별처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여름 끝자락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때 우리 1차 콘텐츠, 1차 네. 사랑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와, 상자 씨발 코라씨. 이 상자 안에는 우리 미미짱이 발끈해서 소리를 외쳐서 우리 두 여자친구들에게 여자친구요? 놀람과 겁을 줬을 시 여기에서 하나를 들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저 친구들이 못 참고 나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것뿐 아니라 아,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네. 요 일곱 카드는 여자친구들이 주체로 되는 행동 지령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몰입을 최대한 할 테니까 이거 요번 달 컨텐츠예요. 다음 달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슬슬 네, 올게 왔나요? 현 여친을 먼저 불러봐야겠죠. 못할 것 같아. 집에 가. 급이 있지.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은별아. 못생겼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까지 이 오빠 사심 콘텐츠에 제가 사심! 저 죄송한데 할 말 있어요. 방송하는데 미미짱 두 손 계속 올라와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 은근슬쩍 뒤로 숨어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말을 되게 잘 듣네요. 아, 오늘 일단은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딸기 케이크인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옷 중에서 리미짱이 제 브라큰을 안 볼 수 있도록 가리고 왔거든요. 뭐, 두 분 인사를 좀 한번 나눠보시는 거예요? 아, 네, 반갑다. 저도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못생긴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는 인사하라고 했지 악수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니 미안하다 진짜. 나는 미안해. 나보다 팔뚝 두꺼운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보다 팔 얇은 남... 뭐 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평소 미미짱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긴 해요. 아 진짜 솔직하게? 아 네네. 좀 그냥 친한 오빠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선을 넘었을 경우 안 넘어 새끼야 새끼야 일하고 있잖아 지금! 뭐죠 이거는? 아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뭐예요? 자 이건 본심 아니에요? 부럽냐 니들? 이거 인트로 썼어. 몇 년 동안 봤던 그쵸? 사람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장점과 단점이요? 네네. 뭔가 장점부터 혹시. 장점 일단 살이 잘 안 쪄요. 너네가 너무 잘 지는 거야. 와일드카드요. 그게 아니야. 진짜 놀라서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와일드카드는 1번 와일드카드 나왔습니다. 아. 아, 은별이 봐도 돼.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어, 예, 예.
본인이 네. 남자를 꼬실 때 쓰는 스킬들이나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얼굴 가리기? 말 안 하기? 4번! 아! 자, 아, 씨. 아. 아, 씨. 너무 좋아하는데, 어떡해? 아, 적당한 선이 있지, 얘, 나. 알았어요. 너무 설레긴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방송 중에 신체 변화가 오면 된 거. 결론 정리하면 뭐였죠? 질문 뭐였죠? 그 본인의 플러팅 기술이나 그 매력. 아. 엉덩이 보여주기요. 그거랑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놀래던데요? 기겁하고 도망가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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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근데 미미짱은 반응이 좀 달랐어요. 아. 너무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내 시절 봤을 때. 아, 아, 싫어. 아, 잠깐만. 저, 아, 죄송해요. 실리콘 밀려요. 아직까지 크게 웃으면 안 되죠. 3초밖에 안 돼가지고. 웃어요. 웃을 때 이렇게 웃으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지금. 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양갱이나 뭐 미도나 조금 어색해지거나 그러지 않았는지. 미도 언니가 신나하더라고요. 미도 언니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었나 봐요. 존나 어이가 없네. 왜 저래요? 저도 좋았어요. 이제 네. 다음 컨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전 여친 양갱이에 대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했던 질문, 양갱이와의 뭐 사이 변화. 더 돈독해졌죠 언니랑은. 저는 이제 엉덩이 요거는... 쪽을 희롱당했다 치면 언니는 이제 이쪽을 아 씨발 이거 아니 말려 이거 아니 사람을 병신으로 형이 왜 그랬어 가족끼리. 아, 자 여기 이제 양갱이 지령이 나오면 양갱 오면 하면 됩니다. 네. 아 씨 좋은 거 나왔네요. 좋네요. 야 양갱아 너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흔들린다. 아유 참. 양갱 씨.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일단 좀 궁금하긴 한데. 한편으로 오늘이 나름 이제 피해자 유해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런 홀가분한 마음과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짊어져야 할 그 무게가 무거운 빨리. 잠깐 의자 치워주시고 컨텐츠 앞서 네. 전이 현에게 넘겨주는 악수식을. 마주보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